자, 오늘은 제가 6월 12일 날 저희 로제 와인을 병입을 했어요. 로제 와인을. 근데 한번 장비를 걸으면 거의 한 150만 원 정도의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효가 한참 됐었잖아요. 발효된 거를 발효를 다 시키고 가라앉혀가지고 이런 거에다가 하려면 최소 6 얼마 정도 걸려야 돼? 이거 다 통과하려면. 어? 적어도 저희는 이거 120만 쓰시죠? 원. 이거.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럼 뭐 어떤 게 커요? 그쵸? 이만한 거야? 예, 아, 그거. 그건데도 안 되죠? 그런데 작아요. 이게 3구짜리 이걸로 하려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발열 중단해서 가라앉혀가지고 최소 이런 데다 통과시키려면 6개월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언제 발열을 끝나기를 바라고 언제 가라앉고 숙성되기 어떻게 바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큰 여각이 있죠, 저희. 거기에다가 강제로 밀어가지고 병입을 했어요. 근데 걸때 해야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병입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미리 12일 날 병입하는 바람에 제가 최종 주무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리 병입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로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물로. 자, 발효가 다 돼서 그 위에 다 용기를 위에다 놔가지고 용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맑은 것만 해서 넘겨가지고 여러 번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면 이제 병입 그래도 거의 눈으로 보면 맑게 이렇게 다 가라앉았다. 물이 이제 와인이 맑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병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병입은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슬러지가 앙금이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병에 해도 뭐 외국 레드 와인도 다 가라앉긴 하는데 너무 많이 가라앉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과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네 배죠, 이거. 이거는 이런 거를 19장을 낍니다, 저희 설비는. 자, 이게 지금 이게 모루 슬러지예요. 저희 거는 10톤을 해도 이만큼 끼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전부 다뭐이 발효 사진 찍은 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킨텍스에 가가지고 킨텍스에 지금 행사 가가지고 그러는데 사진 다 찍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위에 올라온 그 포도 슬러지 떠 있는 거 걷어내고 강제로 이게 여과를 했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 이런 데는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옆으로 가면서 슬러지를 가라앉게 해가지고 맑게 여과를 해서 내뿜는 그런 여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주 맑게 해야 요런 구로 해서 요런 거는 한 100리터 정도씩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만 리터를 하는 그런 여과기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옆으로 가면서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슬러지를 잡아주는 그런 시트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낀 거예요, 이 19장이 다. 근데 양이 많았으면 100리터만 돼도 이거 통과 못 하는데 그게 한 25리터 정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앙금 있는 건더 이상 못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남은 챘는데. 자, 이렇게 여과를 이제 맑게 하게 되면 그 유리병 같은 데그 맑게 이제 여과한 거를 이런 유리병 같은 데다가 아니면 더 높은 데다 여기다 상자를 놓고 유리병에서 호스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병에다가 이제 병입을 하게 되는데 병은 집에서 하는 것들은 최소한 돈을 안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병입할 때는 맑은 것을 그릇을 해가지고 이 용기, 스텐 용기로 해서 스텐 주전자로 해서 부어도 되고요. 그 주입기도 이제 소형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입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하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유리병에서 이제 호스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요거는 병 속에다 이렇게 누르죠. 병을 요거를 딱 누르면은 액이 쭉 나오겠죠. 들으면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저희는 예전에 한 2만 병 만들 때까지 다 이걸로 썼어요. 저쪽 공장에 있을 때 이런 설비들이 없었을 때큰 설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직구 해도 돼요. 요즘 뭐 물건들 직구 많이 하죠? 이
제가 그것까지만 얘기할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혼날까봐 말은 못하겠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렇게 눌렀다가 이 정도 되면 나와요. 이 정도 빼면 돼요. 빨리 들어가요. 이거 저기 주전자로 붓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를걸요. 주전자는 주전자로 붓는 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늘라 그러죠. 요건 빨라요. 요건 더 조금 더 요거보다 좀 더 두꺼운 게 있어요. 또 두꺼운 걸로 하면 더 빠르죠. 이게 늦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잘 됩니다. 넣다 뺐다. 봄에서 쫙 올라오면 탁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딱 차면 딱 빼면 거의 이제 조금만 해보면 다 돼요. 그걸 이걸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그리고 주전자로 부어도 되고요. 아니면 호스 일반 부들부들한 호스 있죠? 그 저기 저 식품용 호스 있어요. 그냥 일반 호스 쓰면 안 됩니다. 일반 호스 쓰면은 공업용 하면은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니까 식품용 호스를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거는 식품용 호스가 인증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부 다 그 수입품을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식품용으로 인증서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를 여기 넣다가요, 거의 차면은 이렇게 좀 누르는 거 있고, 아니면 링겔 주사바늘 같은 거 있죠. 야, 저 구출이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드리고 하는 방법을 좀 처음에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와인 만드는데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유리병 같은 거 있죠. 지난번에 저 위에 통 유리병, 저쪽 위에도 보면 유리병 많죠. 저희들 처음에 저렇게 이제 그 와인 제품 개발했어요.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 하나가 30병씩 나옵니다. 저거 하나가. 아이스 와인도 저 병에다가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런 병들, 그러니까 저것도 하긴 뭐 비싸진 않습니다. 저거 병 하나가 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저런 용기, 저런 것만 100개만 갖고 있어도 얼마예요? 3,000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 스테인리스 탱크라든가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용기, 그냥 통 플라스틱 통 깔끔한 거 거기에다 발효시켜서 넘길 때는 저런 데다가 여러 개 나눠 가지고 해야만이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큰 거 하나에다가 술이 잘못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희 이게 탱크 조그만 게 조그맣게 만든 이유가, 처음엔 기술이 없으니까. 병이 나면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를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조그맣게 만드니까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큰 용기가 비싸요? 작은 용기가 비싸요? 같은 용량으로 따진다면 작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용기로 집에서 저런 유리병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에다가 자꾸 와인을 담궈 보고 나서 그때 괜찮다 싶으면, 그때 누구 줘도 괜찮다 싶을 정도 되면 그때 스테인리스 탱크 이런 거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만드는 거는 지금 몇 리터 정도 담그신다고 그랬죠? 와인? 저희요? 2톤? 2톤. 많이 담그시는 거예요, 2톤이. 그래서 탱크도 용도에 맞게끔 탱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오래 담그실 때는 액을 넘겼을 때는 숙성 들어갔을 때는 질소가스를 좀, 질소를 조그만 통을 해서 질소가스를 넣어주시면, 질소가스나 탄산가스를 넣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공기보다 질소가 조금 무겁죠.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공기하고 와인하고 중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산화가 안 돼요. 오래 놔둬도. 조금 오래 놔둬도. 그러니까 그래서 질소가스를 넣게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질소가스? 그냥 통 하나 사세요. 그 통 하나가 뭐 8만 원 정도 하고 2만 원 정도, 통 하나가 20만 원 정도 하나? 20만 원 정도 하나 보다. 한번 구입해 놓으면 뭐 평생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좌우지간 여기서 이런 것만 하고, 이거는 저희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옛날에 있던 거 그냥 하는 건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거 제가 전문가였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이게 새 거 쓸 때는 잘 되고, 근데 요거를 좀 조정해야 돼. 이게 보도로 요거를 조정해서 깊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얕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해서 깊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전부 다 예전엔 다 했습니다. 밥도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하고, 그냥 아무 그릇에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면,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이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여과를 하는 순서는 저 탱크에서 바로 호스를 모타에다 하는 거예요. 모타에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호스를 연결하죠. 저쪽에서 탱크를 하죠. 여기서 연결하죠. 여기서 여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멤브레인. 이거는 모든 균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로 따지면 0.4마이크로로 통과시켜서 이거는 0.45. 자, 이게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쓰기 시작하면 전부 다 종이가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날씬하거나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균들은 튀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0.45마이크로 조금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 튀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돌리면 액이 여기로 가면 겉으로 액이 이렇게 여기까지 차겠죠. 이렇게 차서 이 속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25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비에서 이 정도 하니까 와인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만도 해도 괜찮은데 지금 되게 다른 데서 보면은 이런 여과기가 단가가 높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여과기로 가지고 하는데, 좌우지간 어떤 기계든 간에 하여튼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죠. 좋은 밥솥을 써야 된다고, 좋은 밥통을 써야 된다고, 그 원리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설비가 좋다고 해서 와인 하시는 분한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소외감을 느끼겠죠. 저도 안 좋고.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는 좌우지간 최대한 자기 갖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천천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트 여과기, 이건 멤브레인 여과기. 그래서 이 멤브레인 여과기는 바로 뒤에다가 놓고 바로 연결시킵니다. 이거는 탱크 앞에, 그리고 호스를 통해서. 아까 그 이 왼쪽에 있는 호스 그 파란 거 있었죠? 그게 식품용 와인 알코올 50도까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일반 호스로 가서 하면 쪼개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쪼개져요. 그래서 일반 그 신 그 호스, PVC 호스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1년 이상 쓰면은 환경호르몬 발생합니다. 잘 알아두셨죠? 자주 그 비싸다고 그냥 계속 몇 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PVC 같은 건 특히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소독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품의 호스를 써야 된다. 그 저 밖에 있는 게 저게 114만 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그 호스 30m에 이태리에서 식품용 알코올 50도까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순간 열 1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스팀으로 소독하니까. 그래서 그런 호스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요번에 스팀 호스를 이제 PVC로 썼다가 그게 이제 너무 약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지? 우레탄
아니 우레탄? 하여튼 그 호스를 지금 독일 거를 갖고 왔는데 그것도 또한 거의 한 30m에 100만 원 돈 정도 들어와서 지금 호스를 요번에는 이제 외국 걸로 싹 이제 갈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완벽한 준비가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지금 뒤에는 물을 세척하려고 제가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다 물을 지금 담아놨고 콜크 다섯 개만 넣어놨고 여기 라벨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게 되면 요거는 라벨을 해볼까요? 좋다. 라벨 딱 두 가지 하는 것만 두 개만 두 병만 빼볼게요. 자, 누가 남자분 한 분만 도와주실래? 오, 늦게 오셨네. 자, 병을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쭉쭉쭉쭉 올려놔시면 이거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려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하고 쭉 좀 더 해놔도 됩니다. 한 10개 정도만. 캡슐은 여기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탁탁탁탁 하는데 몇 개 안 해볼 거니까 제가 10개 됐습니까? 이게 10구라 그래요. 자, 스타트 이제 에어 질소도 저걸 열어놓으면은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거의 다 차죠. 병이 거의 다 차는데 그만큼의 공 에어도 빼내고 질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냥 하게 되면 오래 못 가죠.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빨리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그냥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한번 해보죠, 뭐. 또. 자, 세척하죠. 제가 이걸 보러 이태리 간 거예요. 이거를 보러.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는 게 나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병을 다 세척을 하네요. 다 세척해야죠. 아무리 새 병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스팀으로 전부 다 소독을 해 놓는 게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기계 소독하는데. 물이 완전히 잘 빠지네. 거의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명이서 하루에 6,000병, 7,000병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장비를 다 사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수녀님, 그냥 와인 만든 거 그걸로 갖고 와서 담그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비용을 드린다면 일로 갖고 와야 되겠죠. 내가 하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나 모든 장비, 이
관리 비용들이 엄청나게 막힌다는 거예요. 캡슐을 제가 이따가 자 저쪽에 가서 와인전 갖고 올게요. 지금 오늘 그 이따가 올라가서는 이거는 이런 비닐 캡슐 캡이기 때문에 열이나 열만 해주면 수축이 돼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해도 되고 끓는 물에 옆으로 그냥 집어넣기만 해도 되고 스팀으로 해도 되고 아무렇게 이따가 가장 쉬운 드라이기로 하는 거를 위에 가서 시연해 드릴 거고 오늘 각각 자기 라벨을 자기가 붙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다 드라이기로 하기는 안 되니까 제가 일단 갖고 와서 여기서 캡슐만 씌울까요? 네. 그렇게 낫겠죠? 네. 자, 제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 한 분이 좀 여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게 1단, 2단이 있는데요. 1단으로 일단 할게요. 2단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라벨의 종류가 다르니까 다 이걸로 컴퓨터로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넓거나 좁거나 완타치나 투타치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리는 거는 직접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리는 거는 예. 예. 그때는 뭐 팔레트 놓고 뭐 여럿이서 하죠. 지금 뭐 이렇게 해서는 일이 좀 어렵고. 캡슐은 샘플 있는 걸로 있던 걸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저희 거 아닙니다. 이 캡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까 그랬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교육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스물 몇 명이었죠? 이게 여기가 이제 열이잖아요. 저기 온도가 딱 온도가 되면 너무 높으면 다 눌어붙어요. 그래서 항상 온도 조절을 캡마다 달라요. 재질에 따라서. 올해 어떻게 좀 올해 어디 가셨어? 어느 분이 주 담당이세요? 두 분 중에 와인 담당. 네. 올해 아 그래요? 다 됐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싣고 가시죠. 됐습니다. 자, 이제 강의실로 가시죠. 뭐 질문 없죠? 하는 거 다 보여줬으니까 질문 좀. 콜크 재질이 그런 나무가 따로 있나요? 콜크는 콜크예요. 콜크. 콜크가 나무 자체가 콜크예요. 그래서 이 껍질이 한번 재생이 되려면 이 모든 나무는 껍질을 벗겨내면 죽어요. 근데 이 콜크 나무는 다 벗겨내면 또 재생이 되는데 재생하는 기간이 9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벗겨내고. 근데 하도 이제 많이 쓰니까 와인을 생산을 많이 하니까 콜크 나무가 이제 모자랍니다.
오래 안 지내죠. 포르투갈이나 이런 더운 나라에서 그쪽에서 하는데, 그래서 인조 콜크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이제 스크류 캡이 많이 나와요. 막 소주 캡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고고바인들은 거의 지금도 콜크를 쓰죠. 이게 또 전통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압축 콜크, 이 찍어내는 콜크는 내추럴, 그냥 자연 그대로는 비싸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게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빠셔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콜크. 그래서 양쪽 끝에만 내추럴로 해가지고 통으로 그래서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콜크.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콜크도 가격이 뭐 어떤 거 하나에 3,000원, 어떤 거 하나는 한 200원, 뭐 이런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간이 증류기입니다. 저희가 병입한 와인이에요. 병입한 와인인데 컬러가 진해요. 모르라. 저희는 캔베럴이라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저희 거하고 브랜딩 했는데도 상당히 진하게 나왔어요.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건 뭐 맛이 왜 이래? 이러는 순간 그분은 집에 가 그냥. 우리 저기 어디 갔나? 우리 저 은미 대리님. 아, 우리 저 애들이 지금 다 나가서 저쪽에 우리 직원이 있으면 좀 잠깐만. 자, 이게 증류기인데 여기가 물이 있죠. 이 알코올 여기서 끓이게 되면, 전기를 통해서 끓이게 되면 이게 수증기가 알코올이 막 끌어올라가겠죠. 그러면 찬물을 해주면 여기 겉에는 찬물, 안에는 알코올이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겉에서 찬물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액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코올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99.9%의 알코올입니다. 자, 이제 이 액이 돌아가게 해놓고, 자, 중요한 거, 아, 칠판을 못 놨네. 자, 한 분이, 아, 두 분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좀 나오세요, 좀. 그래도 와인을 담가 보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직접 한번 해봐야지. 알코올 덧을 재는 방법. 소주도 그냥 뭐 주전기에다 그냥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증류를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배기를 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 쭉 넣고, 스포이드로, 많으면 덜고, 작으면 넣고, 좀. 조금 모자라요? 아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조금 모자르네요. 아니. 금이잖아요. 딱이네요. 딱이에요. 야, 그 오늘 기도 세게 하고 오셨나봐. 자, 적으세요. 와인을 100ml를 넣습니다. 100. 딱 정확하게, 정확해야 돼요. 이 액은 상단을 맞추는 겁니다. 상단의 눈금에, 일자가 아니죠, 물은. 이렇게 상단에다가 맞춰서 이게 잘 하셔야 돼요. 깨져요. 자, 여기다가 넣습니다. 물을 40을 넣어주세요. 이걸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하나 더 갖고, 잠깐만요.
아, 됐네. 예, 거기다 40을 넣어주세요. 한 40, 50 충분히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원래 30을 좀 넣는 건데, 40 좀 넣고. 그런 때는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해서, 자, 원래는 30을 넣어도 되고, 40을 넣어도 되고, 50을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물은 양을 맞춰야 돼. 근데 너무 적게 나오면, 나중에 그, 당이 그 달달한 것들은 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를 와인이 남아있죠, 지금? 그러면 알코올이 덜 나오는 거죠, 저게. 넣어서 살살살살살살살 돌리게 되면, 돌려서 하게 되면 다 들어가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박킹보다 유리와 유리로 이렇게 끼는 것이 가장 잘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해도 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끼고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늘어붙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한 4 정도만 올려볼까요? 4. 자, 그리고 일반 아무 액이 없는, 물기가 없는 거를 갖다 놓고, 혹시라도 알코올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꽉 막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살짝 감아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놓으면 조금 있으면 끓어서 살살살살 오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까지 시연해가면서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용기도 못 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상당히, 이게 상당히 실험 기구들이 상당히 비싸요. 웬만 해도 한 100만원 정도 갈걸요. 자, 그리고 온도계.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입한 지가 꽤 돼서 그런데 요즘은 싸잖아요. 비싸지면 비싸지 싸지질 않았을 거예요. 온도계. 예, 온도계. 자, 이거는 이거 이 상태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게 맨 밑에 유리죠. 유리를 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 안 닿게 이거를 가지고 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따가 이제 액이 다 되면 하고, 자, 주전계는, 주전계가 이게 주전계예요. 0도부터 100도까지 잴 수 있는 거. 이게 비싸요. 이게 저거보다 더 비쌉니다. 이게 깨지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짜리만, 내가 와인을 12에서 20도 사이에 와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10에서 20의 주전계만 하나 사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증류주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전계하고 비중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주전계는 알코올이, 이 병 속에 알코올이 몇 프로 있냐라는 것을 재기 위해서 주전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와인병에 알코올도 있지만 당도 달달하게 하게 되면은, 달달한 거 좋아하시니까 달달하게 되면 당이 있잖아요. 그건 비중을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당도계로, 뭐 굴절 당도계로 된다, 이 또 당산도 재는 거 측정기에다 잰다, 그건 와인은 안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 알코올이, 물하고 당이 있는 거는 그냥 굴절 당도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지만은,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다른 어떤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당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 비중계로 재야만이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류수를 꼭 해야 돼요. 일반 그냥 생수 정수기도 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정수기에는 이 증류수만큼 깔끔하지 않아요. 그럼 비중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해요. 증류수. 꼭 증류수. 증류수는 오래 놔둬도 추정계. 추정계. 자, 이제 끌어올르기 시작하죠. 이제 끌어올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총 정리를 좀 해봅니다. 와인을 만들 때는 좋은 원료를 가지고 해야 되고 몇 프로의 알코올을 만든 것과에 대해서 보당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스위트와인 같은 경우는 여과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식으로 알코올 16.5% 발효 끝까지 될 때까지 놔두고 잔당을 남기는 방법밖에 없다. 스위트한 와인, 알코올 12-13%의 알코올에 스위트한 와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처럼 저희 같은 장비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당을 안 하고 그냥 포도만 가지고 캐메럴리만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얼려서 포도를 꽝꽝 아이스 와인은 얼려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시원하게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포도 아래는 수분하고 당이 있죠. 꽝꽝 얼리게 되면 어떻게 먼저 얼어요? 당이, 수분이 먼저 얼어요? 여긴 참 똑똑하네. 그래요, 수분이 먼저 녹는 거는? 당이 먼저 얼죠. 당은 안 얼죠. 자, 이렇게 하나씩 딱 한 분씩 걸려들어. 그래서 얼은 상태에서 압착해 올려서 압착을 하게 되면 당만 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래 놔두면 포도가 수분이 빠지죠. 왜? 포도를 사다가 먹다가 남아서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빼면은 쭈글쭈글해져. 네. 그거 버리죠, 대부분. 네. 참 현명한 생각이죠. 버려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그 포도가 당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포도가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한다면 수분이 날아가고 당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포도를 샀는데 시기만 하고 당이 없어. 그럼 냉장고에다 넣고 쭈글쭈글할 때까지 내비둬 둬요. 그 다음에 먹으면 엄청나게 달죠. 그걸 버리세요.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아이스 와인을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는 그 농부가 열매가 얼마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안 나와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수확을 안 하고 겨울철 눈 내릴 때 밭에 갔는데 썩고 뭐 벌레가 먹고 다 한 것들인데 그중에 괜찮은 것들이 몇 알들이 있더래요. 그걸 먹어봐 뭐 쭈글쭈글한 거를 먹어봤으니 얼마나 달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압착해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스위트와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다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그 포도 품종이 몇 종류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 몇 종류 된다 그랬어요? 네, 100종류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 20브릭스가 넘는 포도들이 많아요. 25브릭스나가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과를 하기 때문에 오래 안 놔두는 것뿐이지 당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뭐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생과로 시장에 출하해서 생과를 먹는 우리 그 지금까지의 우리 식성이고 또 정책적으로 그런 생과용으로 농사를 짓게 했기 때문에 당이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사람이 가장 먹기 좋은 당도가 14에서 17브릭스예요. 그 이상이 되면 너무 달아서 느끼해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요. 당 너무 달아서 어떻게 쓰게 느껴져요. 그 느끼해서 못 먹어요. 너무 달기만 하니까. 자, 그렇게 아주 단 포도를
있다. 그럼 그거를 냉동실에다가 넣어가지고, 특히 지베레린 처리한 포도가 있으면 씨가 없어요. 지베레린 처리 두 번만 하면 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씨가 없는 그런 포도들, 알이 큰 거, 그리고 당도가 높은 것들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거 아이스 포도로 해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 자, 이제 막 떨어지죠. 자,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얘기. 이거 어떻게 끊어요? 아니, 이걸 빼면 돼요. 이렇게 열어서 거의 다 떨어지면 열어가지고 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걸로 대치를 해놓으면 돼요. 떨어지는 거. 자, 수증기가 가운데로 올라가죠. 가운데로 올라가서 뱅글뱅글 하는데 이 옆에는 다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갖다가 찬물을 갖다 넣어주니까 액체로 변하는 거죠. 아니죠. 밖에가 찬물이죠. 안에가 알코올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 여기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포도를 아이스 와인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주스를 짜게 되면요, 꿀이에요. 꿀, 포도꿀 엄청나게 맛있어요.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이 부족하면 그걸 당을 보당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고, 아이스 와인은 그 자체로 발효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끈적끈적해요. 농도가 짙어가지고. 그래서 여과가 안 됩니다, 잘. 그래서 한참 있다 여과를 해야 돼. 농도가 짙어서 끈적끈적해서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스 와인 20브릭스가 넘어가면은, 당도가 20브릭스가 넘어가는 외국에서 전부 다 열살균을 해요, 끓여서. 근데 저희는 끓이질 않습니다. 그거를 아까 여과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스 와인을 당을 낮췄는데, 그래서 당을 낮춰서 그냥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서 지금 병입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쓰고요. 그보다 당이 높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끓여서 열살균을 해서 병입하는 과정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항상 저 통의 용기에서는 70%를 포도를 넣어라.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내고 계속 액을 저런 용기다가 넣게 되면 슬러지가 깔아앉으면 또 맑은 것만 슬러지 버리고 맑은 거를 또 넘기고 계속 한 세네 번 넘긴 다음에 아까 그 여과기로 넣어야만이 여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넘긴 다음에 여과에서 병입하는 과정들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이게 너무 그 당 많이 넣지 말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요, 양파 와인 담그는 것들은 숙성시킬 거 없어요. 그냥 발효 다 시켜서 조금만 깔아앉히게 해서, 다만 무조건 보관할 때 숙성한다고 하는 것도 저온에서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온도가 뭐 25도 30도 넘어가면은 전부 다 위에 그 산막, 하얀 막이 끼면, 산막이 끼면은 그건 칼나고 마시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양조 방법을, 하여튼 온도 관리가 최고입니다. 온도 관리가 최고. 두 번째, 위생 관리가 최고입니다. 만약에 용기가 초산균이 묻혀 있는 용기를 그대로 썼다, 그건 술 되면서 다 초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도 관리하고 위생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은 과실주는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려움은 없어요. 이 알코올을 만들 때까지는. 근데 이제 어떤 맛을, 어떤 와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숙성 기간과 성장 과정을, 어떤 과정을 해줄 거냐에 대해서 다릅니다. 지금 이 상태, 이 여과하기 전에 또 발효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품종 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수만큼의 종류의 와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은 예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살아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살아있는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인 만드는 과정은, 근데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웠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생각나냐, 내가 직접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직접 하면서 조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할 때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저 통화는 직접 하지, 통화는 잘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 번. 이쪽으로 앉으셔서 30을 따라서 여기에 100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 예, 여기다가 30 정도를 해서 100을 맞추는데 30회면은 묻기 때문에 100이 다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약간 안 되게 하고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100을 맞추세요. 자,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이미 알코올은 다 날라왔죠. 네,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60에 40을 해도 되고요. 70에 30을 해도 됩니다. 거의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근데 70에 30을 하는 게 알코올을 최대한 많이 뽑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100으로 정확하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와인은 어떻게 자, 그러면 요게 이 모든 비중이나 알코올은 이 당도계나 비중계는 전부 다 15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15도에 당도계를 잴 때 포도가 20도, 25도 하면 당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질수록 당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보정표가 있어요. 환산표. 알코올이 20도에서는 주정계로 몇 프로인데 몇 프로다, 알코올은. 이렇게 이제 보정표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25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 25도까지 보정을 해놨어요. 그랬으니까 저 온도가 25도를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했어요? 야, 이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때 이제 조금 그래도 요거를 하세요. 요걸로, 요걸로, 요런 걸로. 이거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됐나요? 됐어요? 된 것 같은데요? 네. 위에 이렇게 했을 때 위로 네, 네. 자, 이걸 섞어야 돼요. 물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25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단가로 쳐. 쓰러지네. 잘 보세요.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아, 붙여요 지금? 네, 지금 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한참 두고 드셔도 됩니다. 냉장고다 넣으셔도 돼요. 냉장고다 넣어서 이거는 한 2년 정도 있다 드셔도 되고 1년 정도 있다 드셔도 좋아요. 이게 저희 와인을
이제 오래된 걸 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시간도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또 어떤 우리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인사 말씀 마무리 짓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